자, 예, 이번에 단체 인사 또한번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중앙 보고 서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Burn! 안녕하세요, 저스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첫 무대 잘 봤습니다. 뒤에 의자 마련돼 있으니까 예, 편안하게 좀 앉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아우, 화려하네요, 퍼포먼스가. 예. 앞서서 틱톡 무대를 이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제 무대가 끝났거든요. 어떻습니까? 떨려요? 네, 이건 의미입니다. 우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우선 저희 저스비의 컴백 쇼케이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저희 무대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굉장히 격하군요, 이 안무가. 예. 건우 씨, 이제 숨 좀, 예, 편안하게 쉬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막 엔딩까지 건우 씨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저스트비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마 보고 계신 기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믿으면서 이 무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팝맨 로레르베 기자님이 주신 질문, 예, 제가 해드릴게요. 데뷔 이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새 앨범입니다. 데뷔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집중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우 씨, 네. 괜찮아요? 네. 네네. 네, 이건 의미입니다. 데뷔 앨범에서는 외적인 환경에 대한 분노를 Just Burn이라는 이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표현을 했다면 저희 이번 Just Beat 앨범에서는 내면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더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무에 있는 손이 자주 들어간 포인트 동작이라든지 컨셉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의상과 오브제 더해서 표현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임지민 씨, 특별히 또 어떤 점에 집중하셨나요? 네, 임지민입니다. 한층 더 성장한 모습과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데뷔 활동이 데미지 활동 때의 경험을 이제 보완하면서 다양한 각자 멤버들마다의 다양한 매력을 좀더 넣으려고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케이팝맨 로레르베 기자님 질문,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Just Beat 트레일러 비디오에 나온 You just can't beat the person who never gives up 이라는 문구를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데 멤버들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요? 네, 배인입니다. 네, 우선 지금 떠오르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5년이라는 연습생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스피 멤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마 이게 딱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희 멤버들 또한 모두 지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스트비로서 올리비 저희 팬분들과 이렇게 기자님들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상우 씨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었을까요? 네, 김상우입니다. 저는 안무 연습을 할때 어려운 동작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다 거울 속에 제가 그 어려운 안무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스포티비 뉴스 장진리 기자님 질문인데요. 이건우 씨와 JM씨는 아일랜드, 베인 씨와 전도연 씨는 언더19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당시 함께 출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동기들과 음악 방송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도연입니다. 이전 활동에서 오메가X 예찬 씨와 데뷔일이 같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만난 사람처럼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방송은 아니지만 위아이의 준서 씨와도
자주 연락을 하면서 서로 응원을 주고받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우정 응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우 씨도 혹시 촬영장에서 만난 적 있을까요? 네, 네 이건우입니다. 음악 방송은 아니지만 콘텐츠 촬영 현장에서 우연히 엔하이픈 멤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서로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 또 기뻤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막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아마 엔하이픈 멤버들도 방송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곧 방송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대를 보면 엔하이픈 멤버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요. 함께했던 동료이자 선배님인 엔하이픈과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꼭 활동하자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 활동하면서 또 좋은 만남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장진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티징 콘텐츠들에서 멤버들의 비주얼 스타일도 돋보입니다. 이번 앨범 콘셉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를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 베인 씨, 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저는 네 베인입니다. 네 저는 JM 씨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일러 영상에서 정말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저희 앨범의 컨셉의 시작을 또 알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어서 저는 JM 씨를 꼽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염 씨 여쭤볼게요. 예, 솔직히 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전 도염입니다. 저는 지민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요? 이번에 저희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헤어 컬러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민 씨가 저스트 비트 앨범의 메인 컬러인 블루로 염색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 타이틀곡 틱톡의 퍼포먼스에서도 인트로를 지민 씨가 열게 되는데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게 저희까지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국경제 김수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네, 저스트비는 신규 퍼포먼스 맛집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타이틀곡 틱톡 안무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컨셉과 포인트 안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지민 씨가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네, 예. 제가 네 임지민입니다. 네 성과 악에서 갈등하던 멤버들이 타인 슬립을 통하여 이제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자신을 찾아 나가는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틱톡 안무의 큰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트로에 제가 홀로 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악에서부터 먼저 깨어난 것을 표현하고요. 제가 악에서부터 먼저 깨어나서 멤버들이 악에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도염 씨가 악에서부터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베인 씨와 저의 구도를 통해서 성과 악을 표현했고요. 엔딩에서는 성과 악에서 갈등하던 멤버들이 타임슬립을 통한 그 장치에 올라타 마지막으로 건우 씨가 문을 닫으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끝이 나갑니다. 아, 예. 아 좋은 설명이었어요 진짜.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포인트 저희 안무. 포인트 안무가 예. 있습니다. 손동작을 사용하는 안무인데요. 타임슬립에 필요한 타임볼과 예. 타임을 맞추는 안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손동작을 마이크 좀 들어드릴까요? 네네, 손동작을 제가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멤버들 노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가겠습니다. 시작. 거침없이 빈미야. Oh boom, tick tock, tick tock, tick tock, boom, tick tock, tick tock, tick tock, boom, tick tock, tick tock, tick tock, boom. 턱시계 나를 던져. 네, 잘 봤습니다. 틱톡 틱톡에 맞춘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 손동작. 예, 포인트 안무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국경제 김수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리얼리티 저스트비의 밤 탈출은 글로벌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무대와 또 다른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시즌2 계획이 있는지 또 출연하고 싶은 예능이 있나요? 건우씨 출연하고 싶은 예능 예. 네, 이건우입니다. 우선 많은 사랑을 주신 저희 글로벌 올리비 팬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무대 뒤에서의 솔직한 모습에 많은 관심과 과분한 사랑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기쁩니다. 또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리얼리티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당연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멤버들의 각자
특장점을 살린 곳에도 출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장점을 좀 집어주세요. 예. 네, 집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참고로 도염 씨는 그림, 지민 씨는 축구, 벤 씨는 노래가 뛰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연락 부탁드리고요. JM씨 하고 싶은 프로그램. 네, 네, JM입니다. 저는 놀라운 토요일에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K-POP 노래도 많이 듣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신 있고 꼭 출연을 해보고 싶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주간 아이돌에도 다 같이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네. 리더 임지민 씨 어떻습니까? 저도 정말 정말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정말 나가고 싶은 라디오가 있어요. 라디오요? 네, 라디오요. 아, 라디오면 저 알 것 같은데. 바로 옆에 계신 소연 MC님의 러브게임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정말 재밌었죠. 네, 그래가지고 연락 불러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저스비 꼭 같이 해야죠. 예,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저스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번 활동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성과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임입니다. 이번 활동으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의 앨범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며 진전성 있는 많은 소통을 하며 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베인 씨는 뭐 이번 활동 통해서 뭘 얻고 싶습니까? 아, 네. 저는 먼저 지금 저희 팬분들인 올리비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네, 올리비 팬분들께서 저희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저희 각각의 이름과 저희 팀의 이름이 더욱더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네. 상우 씨 원하는 거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데미지 활동 때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신규 퍼포먼스 맛집이라는 과분한 수식어를 주셨었는데요. 이번 틱톡 활동에서도 그 수식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는 저스트비가 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케이팝맨 로레르베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시국 때문에 팬들과 만나기 힘든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해외 온리비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전도염입니다. 저희도 무척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끼리도 하루빨리 팬분들 온리비 앞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라도 저희가 올리비와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올리비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앨범 저스트 엘박스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 활동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MC 팬들한테 한마디 좀 남겨주세요. 네, 제임입니다. 저는 팬분들이 주신 사랑을 직접 무대에서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 빨리 만나서 빨리 소통을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인 것 같습니다. 네, 온리비의 바람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리 주신 많은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수록곡 트라이 무대를 끝으로 미디어 쇼케이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멤버들은 준비를 위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먼저 인사를 할 텐데 임지민 씨, 예, 인사 부탁드려요. 네, 임지민입니다. 오늘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봐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인 활동 시작인데요. 앞으로도 저희 저스트비 많은 관심으로 봐주시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애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멤버들은 먼저 이동해서 네, 일어나시고 마지막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